옛날 운봉 함양 두월 품에 흥부 놀부 두 형제가 살았는데 놀부는 형이요 흥부는 아우였다. 사람마다 오장이 다 육부로되 놀부만은 오장이 칠부더랍니다. 어찌하여 그런고 허니 왼쪽 갈비 밑에 심술보가 장기 궁짝처럼 똥또또롬하니 생겨가지고 밥만 먹으면 심술을 일삼는 뒤 꼭 이렇게 하더랍니다. 대장군 방 벌모 거고 삼살방이다 이사 권코 오구방에다 집을 짓고 길가는 과객양반 채울 듯 깨붙들었다 해다 치면은 되어 쫓고 거사 보면은 소구도적 양반 보면은 관을 짓고 의원 보면은 진도적지 초상 난 뒤 춤을 추고 불난 뒤 부채질 살살 고추밭에 말을 달리기 비단전에다 물총 놓고 물리고 가는 여자 귀 잡고 입 맞추고 다 큰 큰애기 겁 타러고 수절 과부 무함 잡고 길가에 허방 놓고 봉사 입에다 똥 치르고 우는 애기는 다 때리고 배 앓는 놈 살구 주고 꼽사둥이는 돼지바 놓고 애벤 여자 배를 차고 소리하는 데 잔소리 풍류하는 데다 발 불고 이놈이 이리 심술이 만을 찐데 삼강을 아느냐 오륜을 아느냐 이 난장을 빠질 놈이 삼강도 모르고 오륜도 모를진데 형제 윤긴들 어찌 할 리가 있겠느냐. 하루는 놀부가 심술이 나서 지 동생 흥보를 불러놓고 하는 말이 너 이놈 흥보야 너도 이제 나이 40이 다 된 놈이 형의 덕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네 처자식 데리고 당장이라고 걸어. 아이고 형님 별안간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슨 말씀이시고 무엇이고 나가라면 나갈 것이 별 수 있어? 흥부 듣고 할 일 없어 안으로 들어가며 여보 마누라 들으시오 형님이 나가라 하시니 어느 형이 여기 오며 어느 말씀이라고 한가니까 자식들을 불러보 큰 자식아 어디 갔나 둘째 놈아 이리 오너라 형님 갑니다 부디 안녕히 계옵시오 잘 가거라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내 신세를 어쩌자 말이냐 서산은 해난 떨어지고 월
주를 동력을 다리 손네 부모님이 살았을 적에 네 것 내 것이 다툼 없이 평생을 호의호시 먹고 입고 쓰고 나모 세상 분별을 몰랐더니 흥부름우 신세가 일주에 이지경이 될 줄을 귀신인들 알겠느냐 어느 곳으로 갈고 갈 곳이 막연하구나 아서라 산중으로 가자 산중으가 사자헌들 백물이 귀하여 살 수 없고 아서라 도방으로 가자 일원산 이강경이 삼포주 사법성이 도방의가 사자흔들 비린내 찌우어 살 수가 없으니 어느 코스로 가면 산단 말이냐 그렁저렁 성현동 복덕촌이라는 곳을 당도하여 빈집안 간 의지하고 근근히 살아갈 적에 철 모르는 자식들은 제 각기나 앉으며 저희 어머니를 조르는디 한 놈이나 앉으며 어머니 나는 서리 쌀밥에 육개장국 한 그릇만 먹었으면 또 한 놈이나 앉으며 어머니 나는 호박떡 한 시루만 해주시오 호박떡은 더워도 달고 식어도 달고 참 맛이 좋지 그렇지. 흥보 큰아들이나 앉으며 어머니 나는 밥도 싫고 옷도 싫고 밤이나 낮이나 잠 못 자는 서름이 쏘 어서 말하여라 어머니 아버지 콩 누너여 나 장가 좀 보내주시오 무엇이라고? 어따 이놈아 야 이놈아 말듯 거라 내가 성세가 보면 네 장캐가 여태 있으며 중헌 가장을 굶기고 어린 너희들을 베끼겄느냐 하느님이 주시는 복이니 굴을 물하면 굴물 것이요 죽이시면
죽을 터이다. 잘 모르는 자식들아, 못 먹이고 못 입히는 어미가 안장이 다 녹는다. 흥부가 들어오면 여보 마누라 우지 마오. 나 읍내라가 환자 썸이 어두우리다.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디 환자 썸인들 누가 줄 리가 있겠소? 그때 흥모가 읍내를 나가 환자 말을 허니 호방하는 말이, 아니 박생원, 환자를 자실 것이 아니라 매품이나 한번 팔아보시오. 그 돈 벌 품이면 팔고 말고. 다름이 아니라 이 고을 좌수가 병역 영문에 걸렸는디 좌수 대신 곤장 열 대를 맞고 보면 한 대에 성냥씩 서른 냥을 주고, 우선 말 타고 가라고 마삭 단냥을 준다 하니 그 품이나 한번 팔아보시오. 그러면 그 품 내가 팝시다. 저아전 거동을 보아라. 괴물을 철컹 열고 돈 단양을 내어 주니 흥부가 봐도 들고 나 다녀오리다. 평안히 다녀오시오. 박흥부 좋아라고 실정 앞으로 썩 나섰며, 얼씨구나 좋구나 시화자자 절씨구나 얼씨구나 좀도 좋네. 대장부 한 걸음에 역전 서른 단양이 들어간다. 우리 집으로 서가자. 저희 집 문전을 당도하여 여보의 마누라 집안 어른이 어디 간 따가 집안이라고 들어오면 우르르르르 쫓아나와 영접하는 게 도리올체. 좌이 부동이 웬일인가. 에라 이 사람 몹쓸 사람. 흥보 마누라 나온다. 흥보 마누라가 나오면서 아이고 여보 영감 영감 오신 줄 내 몰랐소. 내 잘못이었소. 이리 오시오. 이리 오라면 이리 와요. 흥보가 좋아라고 여보게 마누라 이 돈 근본을 자네 아나. 돈의 근본을 자네 바로 생사를 직원을 가진 돈 후기 공명이 붙은 돈 맹상군의 술래 바퀴처럼 둥글둥글이 생긴 돈 가다 오다가 생긴 돈 이리 저리 생긴 돈 어디를 갔다가 인제 오는가. 얼씨구나 돈 팔아 흥보마
마누라도 좋아라고 어디든 어디든 돈 봅시다 돈 좋아 돈이라니 웬돈이요 일수돈을 얻어 왔어 월서 책에 파수돈을 얻어 왔어 돈이란 머리웬 말이요 아니로세 아니로세 우리 최수 대통허여 횡재돈이 생기었네 횡재라니 웬 말이오 생전생지 아니여든 무슨 횡재가 생기였소 어디 봐요 돈 봐 이 돈이 다른 돈이 아니라 이 고을 좌수가 병력 영문에 걸렸는디 좌수 대신 곤장 열 대를 맞으면 한 대에 성냥씩 서른 냥을 주고 우선 말 타고 가라고 마삭 단냥을 준다기에 내가 대신 가자 하고 마삭 단냥을 받아왔으니 이걸로 쌀 팔고 고기 사서 저 어린 자식들을 구하놉시다 흥부 마누라가 이 말을 듣더니 중원 가장 매품 팔아먹고 산다는 말은 고금천지 처음이라 붙들고 만류를 하는디 여보 용감 여보 용감 매품이라니 웬 말이오 남의 죄를 어이하러 대신 말이 웬 말이오 옛말을 들어보면 병영 영문 곤장 한 대를 받고 보면 종신 골병이 든답디다 응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응지되느니 잔불생 무록신이오 지부장 무명지초라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궁기는 있는 법이니 불쌍하신 우리 영감 가지를 마오 시끄럽네 이 사람아 그 상처고 장처고 내 맞는다고 다 죽을 리가 있겠는가 나 다녀옴세 아침 밥을 지어 먹고
올라갈지 신세 차탄 울음을 운다.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어떤 사람은 팔자 주어 고대 광실 높은 집에 호가사로 잘 사는디 이내 팔자는 박보거여 맵 품팔어 서먹고 사니 그렁저렁 당도헌니 병영골이 무서웁다. 지하다 보느냐 대장기오 내려 굽어보니 숙정 패르구나. 심산 맹호 용자 부친 굴루사령이 이리 가보 저리 갈제 그때여 박흥부는 숱한 사람이라 벌벌벌 떨면서 들어간다. 흥부가 산문 궁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죄인들이 매맞느라고 장관이었다. 흥부가 생각하기를 아마 저 사람도 또 내 앞에 와서 매맞고 돈 수십 냥 벌어가는가 보다. 나도 한번 볼기를 까고 업져볼까? 시커먼 볼기를 까고 산문간에 업졌을 적에 한 굴로가 나오며, 아니 박성원 아니시오? 알아맞았구만. 어찌 오셨소? 아, 나도 좌수 대신 매 맞고 돈 벌어 가려고 왔지. 어허, 아까 박생원 대신이라 하고 매 맞고 돈 벌어가지고 벌써 갔소. 아니 이 사람아,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던가? 키는 구척이나 되고 뼈대가 굵직굵직하니 아주 매를 썩 잘 맞습디다. 아이고 이게 웬 말이여, 집안에 계집이 내가 떠나올 적에 가시오 마시오 울음을 울더니 뒷집게 세비란 놈이 거리를 하였구나. 번수네들 그리헌가 수번이나 평안히 허게 나는 가네 나는 가네 내 맞으러 가는데도 손재가 붙었으니 이 지경이 웬일이여. 내 집 떠나올 적에 자식들이 늘어앉아 밥 달라고 우는 자식은 떡 싸주마고 달래놓고 떡 싸달라고 우는 자식은 엿을 사준마고 달랬는디 돈이
있어야 말을 하지. 그럼처럼 저희 집 문자를 당도하니 그때여 흥보 마누라는 자기 영감 평영 가신 후에 후원을 정이 쓸고 정화수를 받쳐놓더니 비난이다 비난이다 하느님전 비난이다 병영 가신 우리 영감 매한대도 맞지 말고 무사히 돌아오시라 주야 축수로 비난이라 빌기를 다한 후에 한 곳을 바라보니 기운 없이 우는 모양 자기 영감이 분명하여 우르르르르 달려들어 아이고 여보 영감 어찌 그리 더디오시오 매맞은 장천아 어디 봐요 시끄럽네 이 사람아 장초고 상초고 공연히 가시오 마시오 울음을 울더니 뒷집 깨섭이란 놈이 발등을 넣었다네 아이고 여보 영감 발등거리가 다 무엇이오 그 내 앞에 와서 내 대신 매 맞고 돈 벌어갔다 그 말일세 아니 그럼 영감께서는 매를 맞지 않으셨단 말씀이오 내가 언제 임자보고 거짓말하던가 흥구마 누나가 좋아라고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 절씨구 치화자 존 내 얼씨구나 절씨구 영감이 엊그저그 평영 길을 떠난 후에 후하르다가 탄을 묻고 주야 축수로 빌었더니 내 아니 맞고 돌아오시니 이런 기쁨이 어디가 있나 얼씨구나 절씨구 옷을 벗어도 나는 좋고 배가 고파도 내 사주온 내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 절씨구 치화자존 내 얼씨구나 절씨구 여보 영감 영감께서는 매를 맞지 않으셨으니 좋기는 허여만은 연일 굶은 저 어린 자식들을 어떻게 구한한단 말씀이오 그러나 저러나 형제간 밖에는 없으니 건넌 마을 시둥님 댁에 건너가 전국간에 얻어오시오 대체 마누라 말이 옳네 흥보가 건너간다 흥보가 건너간다 흥보 차림을 볼짝시면 다 떨어진 헌돕 복합 불관자 종이당 줄 뒤통나잖게 졸라매고 소리 아침 지운 날에 발짱 끼고 역걸음 저 이리저리 건너간다 형님 동생 흥보 무난이오 놀부가 흥부라는 말을 듣더니만은 내가 구대차 독신으로 내려온 줄을
삼척 동자가 다 아는디. 내게 동생이라니 어인 동생이란 말이오. 아마 다른 집 갈 걸 잘 못 찾아왔는가 보. 흥부가 빌면 될 줄 알고 두 손 합장 무릎을 꿇고 비난이다 비난이다 형님 주전읍피나이다 이 몹쓸 열어 목숨이 여태까지 죽지 않고 살았다가 형님을 찾아 배우러 왔소. 그제 저녁 굶은 처자가 어제 아침을 그저 잊고 어제 하루를 굶은 처자가 오늘까지 굶었네다. 전사 꾼 부자 형님을 두고 굶어 죽기가 원통합니다. 쌀이 되거든 한 말만 주시고 보리가 되거든 두 말만 주시옵고 돈이 되거든 성냥 마흔 주시오면 여러 날 굴